최상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가 포커스 51이고 그 다음에 부규칙이 포커스 52입니다. 먼저 규칙들 살펴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Old order, oldest. 그렇죠. Old order, oldest. 오케이.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 그래서 safest. Safer, safest. 안전한,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한. 계속해서 heavy, heavier, heavier 이렇게 되겠죠. Heavier 그다음 뭐? Heaviest. 스펠링 확인하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cuter. Cuter 2로 끝났으니까 R만 붙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2로 끝났으니까 ST. Cute, cuter, cutest. 계속해서 Fat, fatter, fattest. 단모 단자니까 마지막 T를 한 번 더 써주면 되겠고요. Fatter, fattest. 계속해서 Warmer. Warmest 하면 되겠죠. Warmer ER 붙이고요. Warmest EST. 이건 너무 굵네. 계속해서 Dangerous,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OUS로 끝났으니까 more와 most 붙여주면 되겠고요. 위험한, 더 위험한, 가장 위험한. Dangerous,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계속해서 sunnier, sunniest. 뭐라고요? sunnier.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이나 EST 붙여주면 되겠고요. sunnier, sunniest. 계속해서 wetter, wettest. 오케이, 단모 단자니까 wetter, wettest. T를 한 번 더 써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오케이, IVE로 끝났으니까 more, most로 비교급 최상급 만들면 되겠고요. taller, tallest. 기본 규칙인 ER, EST 붙여주면 되겠고요. Delicious, more delicious, most delicious. OUS로 끝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heavy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Light. Light의 뜻이 뭐길래? 가벼운. 그러면 light, lighter, lightest. ER, EST 붙이면 가벼운, 더 가벼운, 가장 가벼운. 그 다음에 dangerous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Safe. Safer, safest. 위에 있죠.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er, cheapest. 그 다음에 tall의 반대말은? Short, shorter, shortes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드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했어. 그러면 어디다가 또 동그라미, 몇 번에다 또 동그라미 할 수 있나요? 이번에도 동그라미 할까요? 오케이, 이번에 어떻게 동그라미를 합니까? 1번엔 동그라미, 2번엔 삼각형 했어. 그럼 3번에는 뭐 할까요? 네모 할까요? 그럼 4번은? 5번은? 별표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6번은? 동그라미. 7번은? 뭐 할까, 이거는? 말은 뭐 할까요? 말은 뭐 했어. 8번은? 네모 하면 되겠고. 9번은? 별표. 힘이 하나도 없어. 아, 재미없다, 씨. 말은 뭐. 그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규칙이었고요. E로 끝나는 경우, Y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로 끝나는 경우, 단모 단자인 경우, 그 다음에 more나 most를 붙여주는 경우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뭐 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안이 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러시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대해서 뭐예요? 러시아어 또 러시아의 러시아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미국어는 왜 안 되나요? 미국어가 없기 때문이죠. 뭘 써요? 얘들은 English를 사용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국가 명칭과 England, English의 관계는 국가 명칭인 명사와 그에 관련된 형용사형입니다. 1번 My sister is with her. than me, wiser than me죠. My sister is wiser than me. 왼쪽이 답이고요. 뜻은 내 동생은 나보다 지혜롭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규칙에 따른 비교급이야? 이로 끝나는 경우죠. 현명한 wise r만 붙이면 되는 경우. 그래서 2번 Jack is smarter than Tony.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빨리 좀 하면 안 될까? 그쵸?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른 거야? 대부분의 경우. 기본 규칙이죠. Jack이 Tom보다 더 똑똑하다. 3번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easier죠 발음은. 뭐라고? easier.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의 뜻은? English는 러시아보다 쉽다. 오케이. 영어가 러시아보다 더 쉽다고요. 계속해서 한번 Today is harder than yesterday.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뜻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 오케이. 어떤 규칙에 따른 비교급이야? 단호음 단자음 끝나는 경우. 5번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오케이. 나는 나의 남자 형제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오, 기본 규칙이고요. 6번 He is the most interesting for you. In our class. 네, 뜻은? 그는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합니까?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그는 가장 흥미로운 보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여놨어요? 뒤에다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울리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반에서.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6번은 지금까지 1, 2, 3, 4, 5하고 6번이 다른 점은 1, 2, 3, 4, 5는 다 무슨 비교? 비교급 비교였는데 6번은 최상급 비교로서 뒤에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은 일단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뭐 여기다가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죠. of all boys 이런 것들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땐 of 플러스 복수형 of all boys in our class 우리 반에 있는 모든 보이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 명사 in 플러스 어디에서 7번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네, 뜻은 My mother은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더가 있고 최상급이고요. In the worl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왜입니까? 어디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Ugly. Ugly. Uglier. Ugliest. Ugly, ugly, ugliest고요. 그래서 2번.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오케이. 반대말은 뭐예요? Difficult 반대말. Easy. Easy의 3단 변신은 뭐예요? Easy. Easier, easiest. Easy, easier, easiest죠. 그다음 wide, wider, widest. Wide, wider, widest는 무슨 뜻이에요?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 그럼 반대말은 wid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Narrow. Narrow죠. 그럼 narrow는 어떻게 3단 변신을 할 것 같아요? narrow narrower narrowest 좁은, 더 좁은, 가장 좁은 계속해서 slowly slower slowest 오케이,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봤어요? 형용사 플러스 ly의 부사의 원급과 비교급, 아, 비교급과 최상급은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slowlier 같겠습니까? more slowly, most slowly겠죠? 느리게, 더 느리게, 가장 느리게. 왜 뭐 저녁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불규칙 변화입니다. 이번엔 오케이. 1번 yield was worst. yield was worst는 무슨 뜻이에요? 병든, 더 병든. 가장 아픈, 더 아픈, 가장 상태가 위중한. It was worse. 계속해서 little less least least죠. 발음은 L-E-A-S-T little less least 뜻은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오케이. 적은, 더 적은, 최소의, 가장 적은. 계속해서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뜻은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예. 계속해서 badly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 뜻은 나쁘게, 더 나쁘게, 가장 나쁘게. 예. 계속해서 many more worst. many more worst 뜻은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오케이. 개수가 많은 이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well, better, best. well, better, best의 뜻은 잘, 더 잘, 가장 잘. 오케이. 계속해서 bad, worse, worse. bad, worse, worst의 뜻은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계속해서 much more, most. much more, most의 뜻은 양이 많은, 양이 더 많은, 양이 가장 많은. 오케이. 그래서 later, later, latest. 오케이. 그래서 later 할 때 T 두 개야, 하나야? 하나.
latest. 오케이, 이거 뜻은 시간이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 오케이, latest는 최신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신의, 가장 최신의. 시간이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인데 latest는 그럼 latest technology 한번 볼까요? latest technology 가장 최신의 기술 그니까 최신 기술 이런 뜻이겠죠 latest technology 그 다음에 계속해서 late, later, last Later, last. 뜻은 순서가 나중인 더 나중인 최후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꿀이 설탕보다 더 좋다라는 표현은 Honey is better than sugar. Honey is better than sugar. 계속해서 빌이 그의 형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었다. Bill ate more apples. Than his brother. 에이미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 에이미 arrived later than Mike. 오케이. 그래서 LA 스펠링 보조세 LA TAR IE 오케이 더 늦게 늦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늦었단 말이야 순서가 더 나중이란 말이야 시간이 더 늦었다는 얘기고요 arrived later than Mark 계속해서 그의 습관이 내 습관보다 더 나쁘다 his habits are worse than mine 그래서 mine은 뭐? my habit 왜 끝을 얼버무립니까? My habits라고 해야 되겠죠, 반드시. His habits are worse than my habits.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She came last the latest in the race. Latest in the race.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몇 번째로 들어왔단 얘기야. 시간상 가장 늦었단 말이야. 꼴찌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레이티스트일 리가 없죠 뭐겠어요? Last죠 She came last 그녀가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in the race 계속해서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Much more most, most. 그 다음 Little less least Little as least. Least가 무슨 뜻이라고요? 최소의. 오케이, 계속해서. It was wors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입니다. 그래서 A에서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했고요. 오케이, 팸은 제시카만큼 말랐다? Pam is as thin as Jane. 제시카겠죠. Pam is as thin as Jessica. 두 가지 버전 가능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am spoke as quickly as Bob. Quickly? Quietly. Sam spoke as quietly as Bob. 두 가지 버전 가능합니까? 도리도리 하면 내가 압니까? 말을 하세요. 계속해서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하니?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두 가지 버전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Fast as a car. 두 가지 버전 가능합니까? 모두 가능하다?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 그러면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는 A car를 주어로 바꾸어서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합니까?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말은 자동차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해요? 자동차는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아라는 말을 a car를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a car is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말은 자동차는 어떻단 얘기야? 자전거보다 빠르다. 그래, 자동차는 이 표현이잖아. 그럼 a car is faster than bicycle. 똑같죠? 뭐하고 똑같다고요? A car is faster than bicycle.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라는 표현은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네, 초콜릿. 또 다른 버전은 Fruits are not so sweet as chocolate. 하고 같은 뜻이고, 똑같은 표현 또 다른 것은 chocolate is sweeter than fruits. 초콜릿 뒤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여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hocolates are sweeter than fruits. 초콜릿이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아. 초콜릿이 더 달아.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일단 위에 문장 읽고 해석해 주시고요. 탐? Tom is 13 years old. Tony is 똑같은 단어인데 왜 안 읽어? 13 years old too. 이게 뜻은? Tom은 13살이다. Tony도 13살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Tom is as old as Tony. 오케이, 또 다른 버전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이 나이가 비슷하다는 표현. 계속해서 line A라고 읽어야지. Line A is 15 centimeters. Line B is 15 centimeters. 그래서 선 A는 15cm고 선 B도 15cm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Line A is as long as line B. 오케이, 또 다른 버전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 A는 선 B만큼 길다. 계속해서 I have 10 boots. Wally has 15 boots. 오케이, 그러면 해석은?
책 10권을 가지고 있고 몰리는 책 15권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또 다른 버전. I don't have not as many as more.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버전 가능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not을 막 두 번 넣습니까? 응? don't 할 때 not 있는데 not은 여기 왜 또 있어? 많이 books as Molly.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 가능합니까? 어떤 게 가능하다?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그러면 결국은 이 똑같은 표현을 Molly를 주어로 해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Molly.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 몰리는 나보다 책이 더 많다. 책을 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몰리가 나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했죠? 얘는 뭐 대신 왔죠? 그러니까 뭐 대신 왔죠? 대동사라고 돼. 뭘 복수 대신 왔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쉽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then I am 돼 있으면 틀렸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blank is the black hat is $15. The black cat is $15. The white cat is $20. Okay. 뜻은? 까만 모자는 $15. 왜 이렇게 늘어지냐? 까만 모자는 $15이다. 그리고 뭐? 하얀색 모자는 $12이다. 20가 12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응? 20가 뭔지도 모르는 중1이 있군요. 20입니다. 20. 12는 12고요. 까만 모자 $15, 흰 모자 $20.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e black cat
not so expensive as that white cat. Hey. 그래서 어딘가 틀렸죠? 어디 아프냐? 좀 쉬다가 할까? 어? The black cap isn't so expensive as that black cap, that white cap. 계속 하면 뭐예요? 그 검정색 모자는 하얀 모자보다 비싸지 않다. 모자만큼 비싸지는 않다. 않다. 같은 표현은 뭐라고요? That white cap is more expensive than that black cap.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흰 모자가 더 비싸. 아이고야. 잘못 썼네. Than the black cap. 까만 모자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에밀리는 앳만큼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은 Anna. 됐습니까? 그래서 diligent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레이지죠, 레이지. 레이지의 뜻은? 게으름. 됐나요? 알고 있었나요? 몰랐으면 좀 써놓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diligently는 뭐던가요? 부지런히. 부지런 뭐? 딜리전트의 뜻이 뭐예요? 부지런 열심히 해서 했어. 응? 딜리전트의 뜻이 부지런한 아니에요? 부지런한? 여기 앞에 is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합쳐서 만큼 부지런하다 말이에요. 이게 부지런하인데요. 응? 딜리전트리는 뭐겠어? 응? 딜리전트리는 뭐겠어? 부지런하게요. 어떤 시에 ly 붙여서 여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에밀리는 애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누가 다? 에밀리 is 아, 더 열심히가 아니고 더 부지런하게. 누가 에밀리 뭐? 에밀리 is 에밀리 오케이, okay. diligently가 부지런하게라는 부사라며. 어? 어? 혹시 이런 거 본 기억나요?
slow 뜻이 뭐예요? 느리게. 그러면 slowly는 뭐야? 느리게. 그러면 더 느리게는 뭐야? slow 이렇게 되죠, 그쵸? 그쵸? 그렇죠? 4번 문제 보여요? 아. 응? 응? 또 보여줄까? 이거도 보여줄까? 응? 내가 왜 시켜봤겠어 저거를? 어? 내가 에밀리가 에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 왜 시켜봤겠냐고. 응? 이게 아니고 뭐예요? For the diligent. Emily works more diligently than Anne.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응? 오케이, 그 다음 걔는 사자만큼 빠르진 않아 라는 표현은 Dog is not as fast as lion. 오케이, 저기 있잖아. 내가 이거 할 때 뭔 얘기 했냐면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치? 어, 여기에 4번이 치타는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 라는 표현 보여요? 이거 함, 이거 하면서 내가 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혹시? 혹시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납니까? 이런 문장, 이런 영어 문장이 어딨어?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Dogs is not as fast as lions. 아, 그냥 S만 붙이면 끝나요? 영어가 그런 학문이 된 거예요? 안 막 밀어봤자 뭐예요? 네. 그래서 뭐? Are 아니 뭐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없습니까? Dogs are not as fast as lions. Not 있으니까 so 될 거고 Dogs are not so fast as lions고 그럼 똑같은 표현 lions로 시작하면 lions are faster than dogs 이렇게 되겠죠. 뭐 등산 갔다 왔습니까? 응? 자, 그 다음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인데 원급 비교할 때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느리게 걷는다. My mother walks sl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잭의 손은 마이크의 손보다 크다.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계속해서 이 질문이 저것보다 더 쉽다.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계속해서 나의 개는 그에게보다 더 크다. My dog is bigger than his dog.
easier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E로 끝났으니까 아이 참 Y로 끝났는데 I, ER 하는 거고 larger는 E로 끝났으니까 R만 bigger는 단모 단자니까 G를 한 번 더 계속해서 이게 난 나오는 영어를 다 잘한대요 Mina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Mina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이 꽃들이 저것들보다 더 아름답다 These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그래서 왜 마이크 하면 안 됩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습니까? 마이크 핸드 마이크스 핸드가 생략됐고 마이크의라는 무슨 격이 여기 와야 된다? 소유격 얘를 생략하면 얘는 소유격 대명사가 된 겁니다 마이크의 것 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에 대한 얘기 뭐 할 말 없어요? 이게 부정대명사 할 때 했던 거 아니야?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대신 왔어요 어떨 때 부정대명사라는 것 씁니까? 종류가 같고 동일한 것이 아닐 때 그러면 his dog에 대한 얘기는? "나의 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do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dog이라는 단어를 또 쓰겠어요? 귀찮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로 이 자리에 대신하겠어? 소유격 대명사를 여기다 써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뭔데 My dog is bigger than his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 얘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 문법 제목이 뭐예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인데 복수니까 원에다가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발음에 고쳐달랍니다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돼? Thinner 스펠링이 어떻게 고쳐야 된다? T-H-I-N-N 단모 단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고 해석은? 말라 보인다 샘보다 비교급이니까 뭐를 넣자 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죠 더 말라 보인다 샘보다 오케이 그래서 thinner의 반대말은 뭐예요? heavy fatter 하면 되겠죠 thin 날씬한 fat 뚱뚱한 그러면 샘을 주어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겠어요?
이 문장의 현재 주어가 헬인데 샘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Sam looks fatter than Harry. Sam looks fatter than Harry.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계속해서 2번. The textbook is lighter as the ice than dictionary. 더는 그냥 빼도 됩니까?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고요. 해석은 그 교과서는 사전보다 그 사전보다 가볍다.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더 교과서가 더 가볍다. 그 사전보다. 그러면 더 딕셔너리를 주어로 바꾸면 사전이 더 가볍다. 아니, 무겁다. 라는 표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dictionary heavy. 비동사는 안 써도 됩니까? 그래서 더 dictionary 주어로 바꿔 쓰는 거. Dictionary is heavy. 더 딕셔너리 is heavier than the textbook.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계속해서 He has more apples than me. He has more apples than me. 이 뜻은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사과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를 I로 바꾸면 I have little apples than he. Hey, 지금 than이 있으니까 than이 있으니까 뭐뭐보다라는 무슨 급 비교? 비교급. 그럼 little에 비교급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Least. Less, little less, less, less least라고 혹시 어디서 봤나요? 사실은 얘는 너한테 아직 가르칠 단계가 아니구나. 이거를 써야 돼. I have fewer apples than he. Fewer,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I have a few books money. 지금 복수명사죠. I have fewer apples than he. 내가 더 적은 개수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Alice is much younger than Brian. Okay, Alice is much younger than Brian. 뜻은 Alice는 Brian보다 더 훨씬 더 어리다. 그렇죠. 훨씬 더 어린. Much younger 말고 내게 더 얘기해 주세요. Much younger. Even younger. Even younger. Still younger. Still younger. Far younger. Far younger. A lot younger.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번. She arrived. Arrived. Arrived.
later than him. 오케이. 그래서 more later를 later로 바꾸는데 스펠링이 뭐예요? L-A-T-E-R. 오케이. 그러면 시간상 더 늦게 왔단 말이야? 순서상 더 늦게 왔단 말이야? 시간상 더 늦게 도착했단 말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he를 주어로 바꾸면 He arrived. Early. 그렇지. Earlier than she. Her. 됐습니까? Late의 반대말이 early니까 비교급 earlier 쓰면 되겠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6번. This movie is interesting than that book. Interesting than that book.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Interesting. 아, 그렇죠. Interesting girl. Interesting girl.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어딨어? 처음 본다, 야. Interesting을 more interesting으로 바꿔야지. 뭔 소리 합니까? 어? Interesting girl? 이놈의 시키야? This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답은 interesting 여기다 쓰고 Interesting은 원급이니까 ing로 끝나거나 os 이런 것들 애가 생기게 길어. 그럼 more interesting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합니까? 어? 내가 뭐 하나 다시 보여줄까? 뭐 하나 다시 보여줄까?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봤어요? Most interesting이면 그러면 비교급은 more interesting이겠지. 이런 것도 보여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베이스볼 is easier than basketb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베이스볼 명사인데 뭐 좀 이상한데? 얘는 안 쓰죠? 뭐 한참 생각합니까? 야구하다 play baseball 피아노 치다 play the piano 할 때 배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다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 skirt her skirt 스커트 뭐하러 또 써? Hers.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s. 내 치마가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최상급 비교로 넘어갑니다.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린 거야?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린 거야? 누구누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of his friends of plus 무슨 명사? 무슨 명사? 어우, 힘 빠져.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은 누구인가요?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내가 볼 때 규진이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What is the biggest? Biggest. Biggest country of the in the world. Of the world야? In the world야? In the world. 누구 누구 둘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면 당연히 뭐겠어? In the world. 뭐하냐? 뭐 기어다니냐? 어허. 오케이. 치타는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Cheetahs are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Cheetahs are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김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쌤이야.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축구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야.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is town. 스포츠 할 때 조심해야 돼. 이게 바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처럼 one of the sports 복수명사 뽑아야 된다 했고요. 오케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벤이겠죠, 벤. Ben ate the worst hot dog of the 머치스트를 MOST, most로 바꿔줘야 되겠죠.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그래서 해석? Ben은 세 명 중에서 가장 많은 핫도그를 먹는다. Ate의 시제는? 먹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줄리아.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오케이.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뜻은 줄리아는 나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다. 계속해서 가장이란 말 넣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혹시? 가장. 최상급인데. 3번 The man. 줄리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다. 예, 그거 했잖아. 3번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의 뜻은? 그 남자는 타운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그 새끼 그게. 그래서 4번 S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뜻은 그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입니다. 오케이. 5번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뜻은 Alex는 우리 반에서 가장 무거운 남자이다. Okay. 6번 It was one of the best of exciting games. Best of? 뭐? 이게 뭐 어떻게 한다고? It was one of the best of Best of? Exciting games. Exciting games. 6번 당연히 틀렸겠죠.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이 뜻은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게임들 게임 중 하나였다. 그것은 가장 신나는, 가장 흥분되는 게임 중 하나였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뭔가를 네가 모르고 있는 게 계속 발견되고 있어. 그게 뭐지?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뭐 이런 거.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은 What mountain is highest in the world? What mountain is highest in the world? 그래서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이다. This is the most delicious of Okay. 그래서 1번 어디가 틀렸게? Highest의 뜻이 뭐야? 가장 높은. 그럼 무슨 급이야? 아, 더. 'What mountain is the highest in the world?'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자, 가장 높은 산,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거 뭐니? 그거 뭐니? What is it? 그럼 it이 가장 높은 산 대신 왔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돼? Highest mountain. Okay, highest 무슨 급이야? 최상급.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렇게 하라는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What mountain is the highest? 어쨌든
최상급인데 왜 계속해서 뭔가를 안 해주십니까? 이것도 스펠링 틀렸네. 응?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hat mountain is the highest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틀렸게? 네가 분명히 this is the most delicious of this is this cake is the most delicious of tea. 근데 이것은 이 케이크 물론 이거는 뭐 이 케이크 가장 맛있다 그 세 개의 케이크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케이크는 아니고 그러면 요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맛있는 케이크 가장 맛있는 케이크 가장 맛있는 케이크 the most delicious 그래서 이것은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This is more delicious cake. 응? 이것은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그 세 개의 케이크 중에서 of the three cakes. 이거 뭐 알았어? 이러면 되지. 그 세 개 중에서 of the three. 네가 가장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얘를 자꾸 빼고 있네요. 됐습니까?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This cake is the most delicious of the three. Okay.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워크북 이제 다 풀이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워크북 해야 되겠죠. 풀어 오시고요. 됐습니까? 아, 지금 푸는 줄 알았네. 그럴 리가 있나. 자, 투부정사입니다. 이건 지금 시험 치고 있지? 헤이. 시험 문제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풀어. 자, 투부정사에 대해서 규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투부정사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투부정사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자꾸 이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투부정사는 영어로 투 인피니티브라고 하는데요. 인피니티브 하면 무한한이란 뜻입니다. 무한한 뜻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뒤에 일단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걸 보고 to 부정사라 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영어로 왜 to infinitive라고 해서 무한한이란 얘기를 했냐? 자, 이 to는 동사 선생님이 뭐 그 전에 초등학교 때 하다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하다시가 아닌 여러가지 무한하진 않죠. 하여튼 정말 다양한 뜻으로 바꿔서 쓰겠다 라는게 to 부정사 to infinitive 라고 하는 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부정사라고 한 이유는 not의 의미의 부정이 아니고 아닐 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써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표현인 go there 라는 표현은 얘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뭔 뜻이에요? 거기에 가다. 거기에 가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 to를 붙이는 순간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기억납니까? to go there의 뜻은?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는 것. 순서대로 다시 하면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To go there는 원래는 이거보다 뜻이 더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거,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다음, 거기에 가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How?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일찍 일어났어? 거기에 가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한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라기보다는 what이 좀 더 맞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시간이 되었다?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계속 설명할까요? 거기에 가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 다른 시로 바꾸겠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시 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it이죠. 무슨 시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하여 이건 무슨 시 된 거예요? 부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한은 어떤 시라며? 형용사. 거기에 가서 부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였는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뜻이 되었을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쭉 선택지 1, 2, 3, 4, 5에 넣어놓고 다음 중 다른 것과 다른 것을 골라라. 전부 다 to 부정사에다 밑줄 꺼놓고 이 넷 중에서, 아 다섯 중에서 다른 걸 골라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 글 본문에 있는 어떤 투부정사 부분에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걸 골라라 아니면 다른 걸 골라라 다른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골라라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끊어읽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가르쳐주면 나는 뜻을 정해서 말해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포커스 제목별로 무엇을 배울지 여기서 보면 자 먼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놓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하는 역할이죠. 그럼 it이 하는 역할은 당연히 it is good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하다가 뭐예요? 운동하다 exercise죠. 그럼 여기다 exercise를 넣을 순 없어. 왜? 운동하다는 좋다라고 말할 순 없으니까. 그럼 운동하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됐다? 운동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to exercise is good 하면 문장에 무슨 어가 되고 있다? 주어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명사적 용법이 포커스 56, 57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떤 to 부정사의 덩어리가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it이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가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방금 it이 주어 하는 건 보여줬고요. 1이 주고 됐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I like it 했다. 그러면 이 it은 아까 전에 it is good 할 때 it과 다르게 무슨 어다 이번엔 목적어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it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단 말이야? I like to exercise. 이렇게 하면 운동하다 라는 exercise 앞에 to를 붙여서 운동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좋아해. 이게 명사가 돼요.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가 명사적 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like에 무슨 어를 하고 있다? 목적어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을 때, 아, 지금 방학이구나. 그 다음, 보호가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호. 보호가 되는 it을 보여준 다음에 걔를 다시 to 부정사를 풀겠죠. 보호가 되는 it은,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it. hobby가 취미죠. my hobby is it 하면, 내 취미 그거야. 이 말이야, 내 취미 그거야. 근데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my hobby is to exercise 이렇게 하면 내 취미는 운동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to exercise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자 to exercise is good 이란 문장이 있는데 to exercis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이랬는데 운동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ow. 뭐가 좋... 그렇죠. What is good?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결국 이 녀석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I'd like to exercise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like? 라고 묻겠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네 취미 뭐야?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to exercise.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무슨 제용법이다? 명사제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 56과 57에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걸 보여줄 거냐면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얘기할 거냐면 뭐뭐 어떤 시니까 뭐뭐 하기 위한 뭐 경우에 따라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뭐 할 집에 갈 시간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를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봤냐? It's time to exercise 한번 볼까요? It's time to exercise 하면 무슨 뜻이겠어? It's time to exercise. 운동할 시간이다. 그렇죠.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다. 운동할 시간이다. time의 품사는 시간이란 뜻의 명사죠. 그렇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뭐다? 형용사죠. 형용사. It's time to exercise. 이런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한 번도 다른 거 안 써서 계속해서 to exercise 쓰고 있습니다. 그럼 to exercise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 내 취미는 운동하는 것이야.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운동하는 것은 좋아. 전부 다 것이었는데 똑같이 생긴 to exercise가 운동하는 것 시간은 아니겠죠. 운동하기 위한 똑같이 생겼는데 생긴 건 똑같은데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일 때 특징은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시가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시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가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목뿐만 항상 뒤에서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제용법은 주로 끊어있게 해봤더니 투부정사의 덩어리가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I go there to exercise.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go there. 또는 뭐 I'm tired 해볼까? 이번엔 I'm tired 뒤에다 붙여. I'm tired to exercise. 똑같은 to exercise를 썼는데요. 얘를 해석해보면 한 문장씩. 똑같이 쓰는 게 필기는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는 거야. I go there. 일단 I go there. 뭔 뜻이야? 내가 거기 간대죠. 그러면 to exercise는 아까 가르쳐줬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I go there. To 내가 지금 to go there 하고 있습니까? To exercise인데요. I go there to exercise.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다 아이가 고한대요. 어떤 질문? Where? Where? 내가 거기 간대. 그럼 to exercise는 아까 가르쳐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나는 거기 간다 운동하는 것. 나는 거기 간다 운동하기 위하여. 나는 거기 간다 운동하기 위하여. 나는 거기 간다 운동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 운동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엑서사이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Why do you go there? 거기 왜 가? 운동하기 위해서 가지. 왜 간다고? 운동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 합니다. 거기 간 의도가 뭐다? 운동하기 위한 의도로 거기에 간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뭐를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한다. 그 다음 I'm tired to exercise. 이건 뭔 소리 해석하면? I'm 피곤하다 운동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are you tired? 왜 피곤해? To exercise. 운동해서 피곤해.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얘가 tired의 뜻이 뭐죠? 피곤한. 무슨 시죠? 형용사. 형용사죠. 지금 얘가 하는 일은 바로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드는 무슨 시? 어찌시. 그래서 얘를 보고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적용법이다. 어찌 피곤한? 운동해서 피곤한. 됐습니까? 어쨌든 다 why에 대한 대답이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시죠? when, where,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한다. 어찌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내용이 내정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파트는 1학년 때 배우는 파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미리 보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먼저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참 미안 요 하나만 아 요 밑에서 설명해도 되겠다. 좀 이따가 보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규진이한테 보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좀 이따 설명해. 투부정사란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해서 생긴 게 to do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될 거고요. went go에 관 이런 거 안 되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걸서 문장 속에서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거나 또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거나 time to go home, time to exercis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다. 왜 거기가? why do you go there? to exercise 하기 위하여. why are you tired? 왜 피곤해? to exercise 해서. 그래서 일단 아까 알려드렸던 네 가지 뜻을 꼭 기억해 주시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거실 때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기 위한 왜 부사적이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어떤 시간 어떤 시 형용사 적용법이요. 뭐뭐 해서 왜 피곤해 운동해서 피곤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해서 명사적 용법일 때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명사적 용법일 때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 my hobby is it, I like it의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다가 뭐 넣고 싶은 거 막 to 부정사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운동하다 이건 뭐야? exercise every day.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좋아 라는 말 하고 싶다. 그러면 to exercise every day is good.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길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역할. to be a doctor is not easy 라고 하고 있네요. to be a doctor. be a doct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의사가 되다가 아니고 의사가 돼 다짜 떼버리고 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be a doctor라는 의사가 되다라는 의미의 말 속에 말 앞에 to를 붙이니까 의사가 되다가 의사 되는 것이 됐고 안만 길어봤자 it is not easy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to be a doctor is not easy 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어민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to be a doctor is not easy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어떻게 쓴다?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씁니다.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To be a doctor is not easy는 잘 안 쓰고요.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고 드디어 규진이가 뭘 알게 되냐. It의 몇 번째 뜻을 배우게 됐다? It의 세 번째 뜻을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배운 It은 인칭 대명사죠. The 플러스 단수 명사를 안만 길어봤자 It 한 거.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대신에 it is interesting 이걸 보면 인칭 대명사라 했어. 그게 it의 종류 세 가지 인칭 대명사 앞에 나온 걸 대신하는 앞에 나온 단수 명사 동일한 것을 다시 안만 길어봤자 it 한 거. 두 번째 배운 it은 뭐였어? 비인칭 주어 이런 거죠. It's called 비인칭 주어였죠. 그 다음에 드디어 배우는 게 명칭이 뭐라 한다? 가주어 it입니다. 가주어 it. 지금 이 it이 바로 뭐다?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가짜 주어란 말이야. 가짜 주어.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의 공통점이 있는데 얘들은 둘 다 입에서 그것이란 말이 튀어나오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뜻이 없어.
그래서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거를 해석하라 끊어읽기 그냥 쭉 직독직해하라 그러면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라 그러면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는 쉽지 않다 의사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면에 제일 먼저 배운 it은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t이 종류가 총 몇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총 다섯 가지 it을 배우게 될 예정인데 그 중에 세 번째 it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가짜 주어 it. 자 그리고 이렇게 가주어 이걸 보고 가주어 진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이 부분을 보고는 진주어라고 그래 진짜 주어라서 이런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 이런 날 이지 뭐가 to be a doctor 하는 거 말이야 의사가 되는 거 말이야. 그리고 영어에서는 지금 to be a doctor is not easy 라는 왼쪽 문장보다는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걸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기 때문이다? 동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사를 늦게 등장시키고 해 시키고 싶어해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해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앞에 놓죠. 그러니까 저렇게 to be a doctor is not easy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주어가 너무 길어서 is not easy라는 동사 부분이 너무 늦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불안해하고 안 좋아한단 말이야.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it is not easy 쉽지 않아 뭐가? 라고 물어보려는 순간 What is not easy? 라고 물어보는 순간 What에 대한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하고 있죠. 뭐 My hobby is 아까도 봤어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Take pictures의 뜻은 사진 찍던데 앞에 to를 붙이면 사진 찍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보호가 뭔지 내가 설명하겠다 했는데 우리말에는 보호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란 말을 웬만 잘 안 써요. 보호라는 말 대신에 뭐가 뭐 된다고 하거나 것이다 될 때 이 녀석을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것이다 될 때 사진 찍는 것이다 하고 있죠. 사진 찍다가 사진 찍는 것 됐어. 그럼 일단은 명사가 됐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다 라는 is to take pictures 됐으니까 곧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것이다 됐죠. 그래서 is to take pictures 하는 역할을 영어 문법에서는 보호라고 하고 저는 그냥 것이다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뭐 될 때도 있었냐면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있죠. 이때 어떤을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요?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죠. He is happy. 그러니까 he is a doctor 할 때 a doctor는 명사 보호고요. He is happy 할 때 happy는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죠. 안녕들 하십니까? 겁나 오래간만이네. 벌써 7시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보호에 대해 설명했죠? 자, 목적어에 대한 설명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자, 여기에 간단하게 다음 설명할 거 나는 내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친구들과 야구하는 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아따 길다만 안만 길어봤자 I want it. What do you want? 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